새벽을 열고 또 아침을 열고 또 새 주일을 여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2014년 성숙한 믿음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전진하는 귀한 주일 되기를 사모합니다. 힘차게 박수 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가세 나가세 불쑥거리고 걸어
2022년 첫 주일 2부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예배 시작하는 영광송과 기도송이 바뀌어졌습니다. 이따 하실 때 화면을 잘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를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향하여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온 교회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나의 믿음 박수를 주님께 올립니다.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주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든 심령 예배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생명의 물이 넘치게 하옵소서.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심이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심령을 붙잡아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며 피곤치 않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심령, 내게 내 마음을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시며 우리 모든 시간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높으심을 찬양합니다. 시공을 초월한 영원한 것을 주장하시면서도 한순간에 불과할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친히 함께 하시며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연결시켜 주시는 은혜의 섭리를 감사드립니다. 이제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으며 올해도 우리에게 시간과 생명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살리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귀한 예배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셨사오니 성령님 역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구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살면서도 마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며 내 힘으로만 살려고 했던 교만을 고백합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를 가벼이 여기거나 부담스러워했음을 고백합니다. 은혜와 사명의 부르심 앞에서 지극히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계절이 변화하듯이 우리의 신앙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더욱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더욱 가까이 가게 하옵소서. 주님을 더욱 닮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깊은 자리까지 주님과 함께 전진하게 하옵소서. 올해 우리 교회에 성숙한 믿음을 향하여라고 하는 표어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겉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이 더욱 충실한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구원의 감격을 잊지 말게 하시고 신앙의 본질과 기본에 더욱 충실하며 우리의 모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지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영적 성숙과 성령 충만을 위해 집중하며 노력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생명의 공동체를 통하여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교회의 영광과 충만을 이 땅에 나타내게 하옵소서. 이번 주간에 있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의 영성이 더욱 충만한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의 앞길을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농촌교회와 저 북녘 땅과 세계 열방에 세우신 모든 교회를 통하여 오늘도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며 생명이 흘러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될 때에 우리에게 생명과 위로와 도전과 비전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성가대의 찬양과 모든 수종자들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교회 학교 어린아이의 예배들까지라도 거룩한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주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끝나고 나가실 때 그냥 가지 마시고 오른쪽 새가족실로 오셔서 담당할 분들을 만나주시고 가까이서 교회의 섬김을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년도 훈련 사역이 이제 곧 시작될 터인데 새 생명, 새 소명 무릎악기요. 다음 주부터 예배 후에 설명회가 있습니다. 꼭 설명 듣고 많이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학교 이 부서를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더욱 새로워지기 위해서 교회 학교를 뉴젠,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를 새 꿈, 초등부를 새 힘, 중고등부를 새 물결, 이름처럼 새로운 꿈과 새 힘과 새 물결이 넘치는 그러한 뉴젠 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력을 바랍니다. 우리 교회 교적을 한번 정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주보에 나와 있는 일정대로 참고하셔서 3주간 예배 후에 나가시면서 본인 교적을 받아가시고 거기에 고칠 것들이 있으시다면 개인 인적 사항이나 훈련받은 내용이나 봉사하신 내용들 수정할 사항들은 적어서 사무실로 또는 목회실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되겠습니다. 오늘 하신 것처럼 2014년 예배 영광송 바뀌었습니다. 더 친숙하게 빨리 익히시기 위해서라면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거기 게시판에 악보 또 음원이 기록 저장되어 있습니다. 많이 숙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부에 누락되었기에 한 가지 구두 광고 드립니다. 우리 교회 그 선교 전도 사역 가운데 소년원 어린 나이에 그만 실수로 잘못되어서 들어가 있는 소년원에 가서 봉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가서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품는 일이 있는데 여기에 함께 할 분을 찾습니다. 난 별로 할 것이 없다 하더라도 뭐든지 가시면 하실 것이 있습니다. 소년원 봉사 뜻이 있는 분들은 오늘 중으로 우리 사역장이신 김태양 집사님에게 연락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승강기 안에 오시면 자세한 안내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여러분 2014년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새해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나라 의복을 입었는데 아내하고 저희만 입었네. 저희만 아주 쑥스럽습니다. 다음 해부터는 좀 입으세요. 쑥스럽지 않게. 오늘 예배 후에 아내와 함께 여러분들과 이제 새해를 맞이하여서 좀 인사를 뒤에서 드리겠습니다. 다만 많은 성도님들하고 인사를 드리기 때문에 좀 이제 개인적인 기도를 해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 같아요. 금연을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금년에 새로운 표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성숙한 믿음을 향하여 우리 한번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성숙한 믿음을 향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 성경에 보면 참 놀랍습니다. 우리는 그냥 교회를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향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거룩한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한 교회를 가리켜 당신의 충만하심의 표현이다. 참 놀라워요. 주님의 교회가 당신의 충만하심의 표현이다. 그렇죠? 때때로는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일 때 또 우리 자신을 볼 때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것이죠. 자녀가 자신을 볼 때 너무나 모자란 모습 정말 그 부족한 모습만 보일지 모르지만 부모가 볼 때는 그 자녀가 둘도 없는 내 자녀, 내 그 자식인 것처럼 하나님이 보실 때 교회가 당신의 아들의 몸이요 당신의 충만함의 표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반드시 성숙한 믿음을 향하여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고요 변화를 체험해야 되고 또한 그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더욱더 닮기를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저의 칼럼인 목자의 마음 주보 뒷면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내일부터 특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이 성숙한 믿음을 향하여 첫 걸음을 걷고 있는 이 새해에 우리의 모습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올바로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새벽을 깨우려고 합니다. 새벽 기도회는 4시 50분부터 6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찬양은 조금 일찍 4시 40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한 4시 반까지 오셔서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셔서 기도를 하시고 4시 40분부터 찬양을 드리면서 모든 예배가 6시에 끝나서 여러분들이 학교를 가는 학생들 또 일터에 나가시는 분들에게 지장이 없도록 그 모든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그 새해를 여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겠고요.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는 3세대가 함께하는 그 비전 부흥회로서 우리의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의 피날레가 이루어집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1년 내내 3세대가 함께하는 비전 부흥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비전을 갖고 얼마나 많은 은혜와 또 강력하게 힘을 얻고 전진할 수 있었는지 모릅니다. 금년에도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 시작하는 새해의 특세와 함께 금요일 저녁 8시입니다. 8시에 우리가 3세대가 함께하는 비전 부흥회를 이 자리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와 또한 그 비전 부흥회를 위하여서 우리 교회의 셔틀 서비스, 버스 서비스의 그 시간표를 잘 주보에 나온 대로 여러분들이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준비하신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며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빛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새해를 열게 해주시고, 주님, 세상에서 들려오는 뉴스는 참 힘든 뉴스가 많으나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를 붙잡고 한 해를 시작하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이시여, 주님의 빛을, 진리와 소망의 빛을 우리의 마음속에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햇빛 가운데 거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통하여 받게 되는 햇빛, 주님의 빛을 가지고 온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저희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해의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첫 헌물,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가슴과 사랑과 우리의 정성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향해 주님의 빛을 비추사, 주님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하나님의 복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한 절 말씀을 다 같이 소리를 맞추어서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아멘.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하여도 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는 하나님께서 이제 하박국 선지를 통해 주신 말씀이죠.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에도 이제 찬양과 또한 귀한 음악으로 수고하실 우리 2부 찬양대 또한 올케스트라 멤버들, 지휘자와 반주자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숙한 믿음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들에게 이 표와 함께 우리가 반드시 가슴에 품어야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제 성구로 에베소서 4장 13절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 그 말씀을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냥 교회 조직이 있다고, 빌딩이 갖추어졌다고, 아니면 어떠한 형태가 있다고 교회가 아니다. 교회는 바로 내 충만함의 표현이니 너희는 모두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뤄야 한다 하고 명령을 우리에게 하시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특별히 우리가 주제 성구로 보고자 하는 것인데, 오늘 또 다음 주에도 어쩌면 그 다음 주 아니면 1월달 한 달 내내 이 말씀을 보게 될 줄도 모르겠는데,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하여서 반드시 중요한 요소, 필수적인 요소가 이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그렇게 나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너에 보시지만 이 표와 함께 우리가 같이 보고자 하는 것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소서,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1년 내내 보고 싶은 것입니다. 한번 이쪽에 있는 배너까지도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에 하나가 되어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원래 이 말씀을 그냥 같이 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이 주보를, 주보의 내용을 드릴 그 금요일까지만 해도 이 내용, 그 설교 제목을 주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제목을 드렸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도저히 이것을 한꺼번에 다 다룰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주씩 다루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첫 번째, 예수님을 믿는 것에 하나가 되게 하소서, 이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강건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왜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때 무엇을 믿는 것을 뜻하는 것인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생활을 막연하게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교회를 다녀도 10년, 20년, 30년 교회 생활을 해도 그냥 막연하게 믿음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없는 것보다는 100% 더 낫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것보다는 100배 더 낫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이 믿는 것이 무엇인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믿는다는 것이 도저히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도대체 무엇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확실하게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저와 여러분 가슴 속에는 명확한 대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자세히 보고자 하고, 다음 주에는 예수를 안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고자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이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제 중심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에베소서를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에베소서 문맥에서, 에베소서 컨텍스트에서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았을 때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서 1장을 좀 보고 싶어요. 여러분, 성경 갖고 오셨으면 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를 우리가 오늘 자세히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영상으로도 보시겠지만 1장 3절부터 7절까지를 한 절씩 저와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에베소서가 열리는 이 첫 부분을 통해 우리가 믿는 게 무엇인가, 예수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게 무엇인가, 무엇을 믿고 믿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로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첫째로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섭리로,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로 우리가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곧 창세 전에라고 말씀을 하시죠. 창세 전에. 그러니까 태초 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이 그냥 막연하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믿게 됐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니까 창세 전에, 모든 것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다.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아시고 택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이거 엄청난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이 믿게 되었다는 것이 있잖아요. 그냥 우연히, 그냥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막연히 일어난 사건이 절대 아니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신 일이고 계획하신 일이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는 일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살다 보니까 어느 날 그냥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우연히 믿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아시고 택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신 일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 이거 완전히 달라요. 그냥 이루어진 믿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분명히 이루신 일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믿음이다, 구원이다.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역사가 그냥 바람 불듯이 부르고 물 흐르듯이 흐르는 게 역사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말을 하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선하신 뜻대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신 것이다. 보셨나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신 것이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파도와 같은 섭리가 보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기 위해 정하신 것이고 그 정하신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정하신 그들을 당신의 품으로 불러주신 것이고 불러주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서 의롭다 칭해 주시고 의롭다 칭해 주신 그들을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화롭게 하셨다. 이게 계속되는 파도.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이 하나님의 파도처럼 밀려오는 섭리,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 섭리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심을 받게 되는 영화로움을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알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파도를 막을 힘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도요, 파도를 막기 위해서 어떠한 그 방파제를 세워놓을지라도 파도는 계속 옵니다. 그리고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해서 큰 방파제를 세워놓을지라도 파도는 뚫고 넘어서 옵니다. 바다의 파도가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이 계획하신 파도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가 사람의 어떠한 계획으로 사람의 어떠한 그 방법으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확신한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막을 수 없다고 그가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방금 전에 보았던 그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의 말씀 바로 전 구절이 뭔지 아시죠? 그렇죠?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어서 예수를 믿게 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다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다음에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 강력한 파도와 같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아시고 아신 우리들을 정해주시고 당신의 자녀들로 삼기 위해 정해주신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불러주신 우리들을 의롭다 칭해주시고 의롭다 칭해주신 우리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철두철미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구원과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이상 어찌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된 자들에게 어찌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 가운데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이상 어찌하여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하지 못하겠느냐 하고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이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에 하나가 돼야 된다. 이 믿는 것, 믿음이 뭡니까? 아,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하늘에서 하늘의 원천이 되어서 우리에게 밀려오는 하나님의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섭리의 파도 가운데 있어갖고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막연히 일어난 구원이 아니라 그 섭리 가운데 내가 믿게 되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할지라도 주의 백성들은 믿음 안에서 강력하게 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 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라는 것이구나. 이 믿음으로, 그쵸? 사람이 만들어낸 믿음, 상상해낸 믿음, 그냥 이걸 쓰면 좋겠다 하고 갈망하는 그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 오겹줄과 같은 파도와 같은 섭리 가운데 있는 그 믿음이구나. 아, 이 믿음을 아는 데에 하나가 되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은 그 은혜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4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을 때 왜 택하신 것인가? 사랑하셔서. 하나님 왜 나를 택하셨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어요? 믿을 수 있도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명확한 대답입니다. 사랑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이 있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당신에게로 불러주셨다. 이 사랑,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은혜로. 사랑이면 은혜이지요, 그렇죠?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자, 그 기쁘신 뜻대로, 강조를 한번 기쁘신으로 한번 두어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기쁘신 뜻.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감정이 없는 뜻이 아닙니다. 영어로 말하면 impersonal will이 아닙니다. 그 감정이 없는 will이 아니고 뜻이 아니고 기쁘신 뜻. 우리를 기뻐하시는 뜻. 성경에 보면 당신의 백성들을 기뻐하사 노래를 하신다. 노래. 여러분, 애들이 너무 좋아서 이게 막 노래가 나올 때, 이게 겨울방학을 맞아요. 이 아이들이 다 컸지만 이제는 그래도 이제 셋 다 모이니까 그렇게 좋아요. 그렇게. 저 그냥 막 노래는 아니지만 이렇게 막 휘파람, 콧바람도 있나?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쵸? 하나님께 성경을 보니까, 스바냐 3장 18절에, 그쵸?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노래를 부르신다.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 참 놀라워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진짜 이건 제 상상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근데 기뻐하신대요. 기뻐하시어서 어쩔 줄을 몰라 노래를 부르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도 보니까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러니까 이 기쁘신 뜻을 우리가 바로 이해한다면, 아,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그냥 기뻐하시는 거예요. 은혜죠. 그러면 은혜지요. 그렇죠?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 거저 주시는 은혜. 여러분, 어차피 우리 있잖아요. 구원 내 힘으로 못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이 뭐 돌을 닦아가지고 아니면 무슨 선행을 베풀어갖고 죄사함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뭐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오니까 그 새해가 되면 다들 목욕을 하시대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기로 목욕을 안 했습니다. 그날 다들 목욕을 해갖고 뭐 한번 죄송합니다. 이상해요. 그 목욕, 우리가 목욕을 해서 깨끗해질 수 있다면 죄에서부터 목욕하면 되지요. 그렇죠? 돌을 닦아서 깨끗해질 수 있다면 열심히 돌을 닦아보지요.
네, 여러분 돌을 닦는다고 마음속에 평화가 있나요? 확신이 생기던가요? 저는 그렇게 일평생 사셨던 할머님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분명히 압니다. 일평생 그렇게 사셨어요. 그리고 그 할머니가 되셔서 노인이 되셔서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데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확신이 안 생겨. 확신. 아무리 돌을 닦아도 확신이 안 생겨. 어차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이기 때문에 거저 주셔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노력으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저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그 다음 구절 보세요.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나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지요. 측량할 수 없이 끝이 없는 바닥이 안 나는 은혜이지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진 것처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또 알아야 돼요.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믿음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래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데 믿음이 뭐예요?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어서요. 여러분들을 기뻐하셔서 내가 예수 믿게 된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어서 예수 믿게 해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게 되고 구원받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큰일 나요. 여기서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인간이 주먹이 됩니다. 여기서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어떠한 시스템이 주먹이 됩니다. 여기서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어떠한 이름, 어떠한 뭐 교단이 중심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중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100%, 200%, 1000% 당신의 은혜로 베푸신 은혜, 허락하신 구원이기 때문에 모든 영광이, 그래서 그 은혜에, 은혜로 말미암아 찬양, 영광의 찬양이 우리가 그 영광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주먹이 하나님께로 다 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고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과 하나님만 영광 돌리는 일이 왜 반드시 있어야 되냐면 왜 여기서 하나가 되어야 하면 사람이 하나가 사람 때문에 갈라지는 게 아니라 시스템 때문에 갈라지는 게 아니라 어떠한 그 원칙 때문에 갈라지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이 중심이 되면 갈라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된다는 것은 이 믿음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 풍성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모든 포커스는 하나님께 가는 것이고요 그의 어린 양 예수님께 가는 것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부어졌기에 그 은혜로 믿었으니 이제 우리는 주님께로 향한다 주님만 자랑한다 주님만 경배한다 예수님을 드러내자 이럴 때 우리가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 하나가 돼야 된다.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로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섭리로 이루어진 믿음이고 은혜로 인하여 주어진 믿음이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 All about Jesus 예수님 내가 아니고 다 예수님 주님께 주목되는 믿음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같은 맥락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로 그 은혜로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자, 이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3절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시는가 하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소개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리스도 예수가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통로가 없어요. 다른 채널이 없습니다. 다른 채널이 없어요. 다른 채널이. 어떠한 뭐 인간이 그 자리에 있을 수는 없고요. 사이비 이단들 보세요. 다들 인간입니다. 인간이 어떠한 뭐 교주가 되어서 어떠한 뭐 주교가 되어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사람으로 말미암아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나라로 와보니까 너무 교단 중심이에요. 너무 교단 중심. 장로교인들은 장로교 안에만 진리가 있고 순복음 교회 교인들 아닌 순복음 안에만 능력 있고 절대로 아닙니다. 교단이 필요해서 허락된 것은 사실이지만 교단 안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것을 복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한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부어주시는 모든 신령한 복을 어떻게 설명하시는가 쭉 한번 봅니다. 4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5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6절을 보니까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러니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은혜가 있다 말씀하시고, 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죄사함을 허락하신 것이고, 9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이제 경륜, 비밀, 경륜이 이제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차면은 이루어질 것이고, 그 경륜이 이루어질 때 1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통일이 될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도, 우리가 그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우리도 예수 안에서 그 경륜이 다 찼을 때, 예수 안에서 때가 참에 하나님의 경륜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을 때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뿐 아니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12절에 보니까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한다.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이 주어진다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13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을 들어 그 안에서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뭐와 같냐 하면은 이 신용카드 한번 보세요. 이 신용카드 하나 보면 이거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 그냥 아무 능력이 없어요. 신용카드에는 플라스틱 하나에 그냥 찢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나 이 신용카드에 능력이 있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소유한 자가 인칠 때에, 자기가 사인을 할 때, 그렇죠? 그냥 사람들이 쭉 긋는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신용카드를 그 사람의 모든 자원과 연결시키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경우 당신의 모든 자원을 그리스도 예수 그 이름으로 연결시켜 주신다. 그렇죠? 그 밖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밖에서 전에는 우리가,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어서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었던 우리들이었어요. 우리들이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고 그 이름을 소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당신의 모든 자원, 당신의 모든 축복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이름으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 적이 이래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것이 내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된 한 사람의 능력의 고백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내가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건강 한번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 아무리 모든 것을 갖고 있어도, 아무리 모든 것을 갖고 있어도 나라의 경제가 변해버리면, 전쟁 한번 터지면 다 끝나는 거. 그렇죠? 다 갖고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고 죽을 때는 다 놓고 가는 것이 인생의 원칙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까 모든 것이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가난한 자 같지만 부유한 사람이고, 내가 힘이 없는 자 같지만 강한 사람이고, 나에게는 아무런 끈이 없는 것 같지만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운영하시는 알파 오메가 그분과 끈이 묶여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진짜 빽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 말이 맞나요? 빽이 있는 사람, 빽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가 된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인가?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왜 이것이 아니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가 없는 것인가? 믿음이라는 것은 다시 우리가 복습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섭리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있어야만 담대한 거예요. 확신 있는 거예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하여도 나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만 확신이 차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이구나. 은혜. 여러분, 나의 노력, 나의 힘으로 된 것이라면 나의 자원만큼만, 나의 힘만큼만 내 믿음이 갈 수 있지만, 그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하나님의 자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끝이 없는 거예요. 풍성한 것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그 은혜 안에 있을 때 또한 그 은혜로 인하여 주님을 바라보,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때의 경륜이 다 차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기업이, 하나님의 기업이 주어질 것, 하나님의 성량, 성량자, 그렇죠? 그 그리스도와 함께한 성량자로서 그 하늘의 기업을 받게 될 것이고,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부요함,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 믿음으로 강건하여라, 이 믿음으로 승리하여라, 이 믿음으로 전진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4년도 우리가 성숙한 믿음을 향하여 나아갈 때 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시어서, 이 믿음 세상과 함께 흔들리고 넘어지고 내 자원만큼 갔다가 주저앉는 믿음이 아니라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이름 위에 있는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믿음의 소유자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한 믿음이었군요. 그러한 믿음이었군요. 아, 주님,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우리를 미리 아셨고 아셨던 우리를 당신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정해주셨고, 그렇게 정하신 자들을 불러주시고 부르신 자들에게 의롭다 칭해주시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자들에게 영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것이군요. 하나님, 이 믿음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또한 구원을 받았으니 그 은혜 안에, 우리의 은혜의 그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를 보거나 사람을 보거나 시스템을 보거나 조직을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으로 가득 찬 믿음의 소유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강조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당신의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하오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복을 누리며 부요하게, 담대하게, 강건하게 찬양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땡큐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러한 주님 앞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구원을 다 이루시고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의롭게 옷 입혀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영원하신 사랑과 이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고 예수만을 바라보며 그리고 주님 안에서 부요하고 강건하게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나와 성숙한 믿음을 향하여 나가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 위에 북한 땅에서 오늘도 예수님 붙잡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